지난해 9월 개원한 세종시교육청 안전체험교육원을 찾는 방문객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. 시교육청에 따르면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로 지난 3월 21일부터 정상 운영되기 시작한 이후 하루 평균 45명 이상, 월 1,000명 이상의 체험객이 방문했습니다. 이곳 안전체험교육원은 지하 1층, 지상 3층 규모로 지진과 풍수해 등 자연재해와 자동차 승강기 등 일상생활 안전사고별로 모두 12개 체험관을 갖추고 있습니다.